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2시 대구의 한 호텔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역임 시절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탄핵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혔는데요. 홍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회고록에 대한 북콘서트를 열어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달성군 사저에서의 생활, 회고록 작성 동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회고록도 내고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봐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통령 재임 시절 진행했던 창조경제, 미중일 관계, 남북 관계, 위안부 합의 등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습니다. 창조경제는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경제 정책이었다고.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. 북콘서트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와 허원재 정 정무수석 등 친박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. 참석한 시민들도 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. 많은 분들이 오늘 동참해 주셨습니다. 저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, 우리 고장 사랑하는 마음,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계기를...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총선 지지 호소 등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. 하지만 본격적인 국민의힘 공천 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북콘서트다 보니 행사 자체가 다양한 정치적 함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홍아영입니다.